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2,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중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과 관련되는 그 2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에는 그 보통 난도가 높은 문제가 그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기출학습이 충분히 잘 되신 친구들한테는 체감 난도가 아주 높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식 조작에 있어서는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처리 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듯한데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문제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에서 변 AB, AC의 길이가 똑같고 이렇게 2분의 파이라는 각을 하나를 가져요. 그러면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는 방법대로 접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BDE랑 DCF. 자, 한번 칠해봅시다. 여기 한번 칠해보고. 자, 그 다음에 옆에도 한번 칠해봅시다. 옆에도 한번 칠해보면 요렇게 되죠. 요거에 매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대 1이래요. 자, 그럼 2대 1일 때 D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것들을 전부 다 미지수로 둬야겠죠. 자, 일단 여기가 선대칭이라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 A, 여기 A, 여기 B, 여기 B.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긴 1-A, 1-B. 그 다음에 여기 양쪽 각이 45도다. 자,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는 사인 법칙 문제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구하려는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기억. 자, 그래서 삼각형 BDE와 삼각형 DCF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R1, R2라 합시다. 이때 삼각형 BED와 삼각형 CFD에서 각각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A 나누기 사인 45도는 R1, E-R1이죠. 자, 1-A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B 나누기 사인 45도는 ER2는 1-2분의 A 나누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R1은 ER2가 돼서 A는 2B가 됩니다. 따라서 B는 2분의 A가 되는 셈이죠.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곱한 거, 여기서 여기 곱한 거,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를 곱한 거, 여기서 여기 곱한 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2분의 A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도 B였어요. 자, 미리 답을 얘기해버렸네. 자,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1-A는 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1-A. 그러면 2분의 A 사인 세타. 자,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려고 했는데 좀 마뜩 찮은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양변 제곱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2의 1-2분의 1a 제곱은 a제곱 사인 제곱 세타. 자, 그래서 얘를 같이 풀었더니 1-a제곱은 2분의 1a 이렇게 계산하고, 얘는 2, 1-a 플러스 4분의 a제곱은 a제곱. 그러면은 a제곱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그죠? 1-제곱 4의 1-a 플러스 4분의 a제곱은 2a제곱. 그래서 얘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a는 0. 따라서 6a는 5, a는 6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니까 1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하고 12를 더한 답은 17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이와 유사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위치가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상황을 줬고, 이렇게 해서 길이를 계산을 하면 된대요. 자, 우리가 여기 PQ하고 PR은 똑같다는 조건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AP를 A라고 주고요. 자, 제가 여기 B라고 주고,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1-A.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라고 주면, 자, 여기는 1-A-B 이렇게 줘야 요세 변의 길이 합이 1이 되니까요. 자, 여기가 얼만지는 확실히 모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길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 쭉 끊어놓고 시작을 하죠. 쭉 끊어놓고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각각에서 여기 60도고, 60도니까 이두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이 관계식을 끌어내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억에서 해야 될 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서 하고 나면은 이제 CQ랑 CR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CQ랑 CR을 추론해서 이제 마침내 이제 디귿에서 우리가 요 CRQ랑 지금 CRQ 어디 있어? 여기지, 그지? 여기 내가 또 칠을 해야겠네. 보라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요렇게 칠한 부분, 요 칠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PBQ가 어딨노? PBQ. 자, 여기 있네. 그지? 이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억, PR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 a 플러스 b, 코사인 3분의 파이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죠. pq 제곱은 어떻게 된다? b 제곱 1-a 제곱 마이너스 2b 1-a 코사인 3분의 파이. 자,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PR 제곱은 PQ 제곱이니까 2A 플러스 B는 1. 그래서 4, AP 플러스 2, BQ는 2. 그래서 기억은 거짓임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는 2A 플러스 B가 1이라는 점을 요 기억에 의해서 확인을 할수 있었으니까 B는 1-2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CQ는 1-B가 되고요. 그럼 1-1-2A는 2A가 되죠. 그래서 얘는 2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R은 A-A-1-2A는 A. 자, 그러면은
얘는 아까 B가 1 마이너스 2A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계산 잘 해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A가 됐잖아요. 여기 60도고요. 그러면 1대 2에 여기는 루트 3A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직각 삼각형이 자동으로 되고요. 자, 바이 삼각형 CRQ. 자, 그래서 각 CRQ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진술이 되는 거죠. 디귿,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디귿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 PBQ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내가 R1이라고 하고요. 삼각형 CRQ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R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루트 3a 나누기 사인 60도는 2R1. 자, PQ 제곱은 사인 60도는 2R2. 자, R1은 루트 2 곱하기 R2이므로, 자, 왜? 자, 여기서 요 디귿의 조건, 디귿의 조건에 의해 이렇게 되죠. 그러면 PQ 제곱은 EQR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EQR 한번 살펴볼까요? 자, EQR 어딨어? 여기 있지? 루트 3a잖아. 그지? 여기 루트 3a니까 3a 제곱이지? 그럼 PQ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 PQ 어딨어? PQ 여기 있죠? 그지? PQ 여기 이식이 있는데요. 자, 이식에서 땡땡땡 날아가고. 자, 그럼 PQ를 한번 계산해 보입시다. PQ 제곱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A 제곱 더하기 A 1-2A 플러스 1-2A 제곱. 자, 이 기억에 의해서 계산을 쭉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를 하면은 정리하면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루트 21 마이너스 3 나누기 6. 요게 ap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